허위 표시 앞에 얘기하면서 허위 표시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목적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제3자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말하면 대체로 그게 맞는데 그말 갖고는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신뢰가 있는데 보호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신뢰가 없는 것 같은데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래서 신뢰가 있는 것 같은데 보호하지 않는 예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가장 양도된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믿고 돈을 빌려준 일반 채권자는 뭐 어떻게 보면 신뢰를 형성한 것 같기도 한데 제3자를 보호 안 한다고 그랬죠. 다만 이 일반 채권자가 그 가장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제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돈을 빌려준 거는 신뢰를 형성한 게 아니고 내 채권 만족으로 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하면 이제 신뢰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렇게 달리 보느냐? 그 다음에 신뢰를 형성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보호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파산 관제인이라고 했어요. 파산 절차는 파산 절차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갚을 파야 할 빚이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공평하게 나눠 갖는 절차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채권자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이게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니까 안 되거든요. 그죠? 따라서 법원에서 공평하게 엄격하게 절차를 정해 가지고 그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산 절차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산 절차가 개시가 되면 채무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동결돼야 돼요. 그래야겠죠? 그래야지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동결되면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다 압류된다는 거거든요.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요. 자동적으로 그런 효과가 생겨요. 그리고 파산 관제인은 이 책임 재산에 대한 압류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책임 재산을 환가해가지고 나눠주는 때까지 이 책임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채무자지만 이 책임 재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 처분권은 파산 관제인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은 어떻게 보면 압류라는 건 결국 모든 채권자한테 나눠주기 위한 전 단계니까 책임 재산 동결하기는 그 모든 일반 채권자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법률 관계를 기본적으로 포괄승계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취지를 같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걸 강조할 것이냐. 압류 채권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면 선의 제3자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근데 통상의 압류 채권자와는 달리 파산 관제인 어떤 그 외관상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신뢰를 본인이 형성한 바는 없거든요. 그냥 채무자의 지위에 대신 들어갔을 뿐인 거죠. 포괄승계를 해서. 그걸 강조하면 이제 선의 제3자를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견해 대립이 굉장히 극심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판례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봤죠. 그죠? 압류 채권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있는 법으로 받아들이면 현재 우리 허위 표시의 제3자 보호 제도는 신뢰 보호를 위한 제도다라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어떤 하나의 단일한 명제로 결론을 그냥 쭉 일관되게 도출되면 참 쉽겠죠, 그죠? 공식을 외우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나는 맞는 것 같아요. 판례처럼 보는 게. 근데 뭐 그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의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물론 이제 법리적인 그런 논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파상관제인을 손해 제3자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허위 표시인 그 가장 대출 자기 이름만 빌려줬지 실제로 자기가 돈은 빌려서 안 쓴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채무를 부담하겠죠. 그죠?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대출 가장 대출 명의인이 채무의 이행에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면 그게 결국 뭐예요? 파산재단에 포함이 돼서 그 파산재단의 재산을 이 파산한 제2 뭐 금융기관의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절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결론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름을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된다. 뭐 이런 메시지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걸 만약에 허위 표시로 봐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출자한테 대출 계약에 따른 소비대차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하면 대출자는 당연히 허위 표시 계약이니까 무효니까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걸 만약 허위 표시로 인정을 해주면요. 이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 허위 표시의 기초에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계약을 맺은 사람이 은행이잖아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자 등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허위 표시에 대해서 선의의 제3자를 주장한다는 문제 상황을 사실 생각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은행이 빚을 져가지고 자기의 대출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든지 은행의 대출 채권을 은행에 대한 채권자들이 압류한다든지 사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만약에 허위 표시로 인정이 된다면 사실은 뭐 어차피 이름만 빌려준 거니까 나는 책임 안 지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이제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려면요. 그렇게 보려면 아예 이거를 허위 표시를 인정 안 하는 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그럼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출 계약에서의 계약 당사자 확정의 문제도 그 외관상 처분 문서인 대출 계약서상의 명의자면 이걸 허위 표시로 본다는 거는 조금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또 한편 보면 이게 또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의 그 법 현실에서 일단 규범적으로는 이름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된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이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 뭐 저기서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은행도 너한테 청구하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약속을 해서 내가 이름만 빌려줬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냐. 물론 규범적으로 보면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이름 그렇게 함부로 빌려주면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개개인의 사정을 보면 딱한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법 현실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후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반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인 이제 법리의 방향은 이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사람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외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면 아예 그걸 허위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 올바른 방향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법문화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명의와 실질이 분리되는 현상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명의신탁 같은 것도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워낙 문제가 되니까 특별법까지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바지사장 문화라고 있잖아요, 그죠? 바지사장 문화, 그죠? 실질은 내가 회사의 대표나 어떤 그 영업체의 대표가 아닌데 이름만 빌려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어떤 주장을 많이 하냐면, 이건 뭐 이제 사법상의 법률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우리의 그 구체적인 법 현실, 그죠? 이를테면은 불법 게임장 같은 거 요새는 많이 문제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굉장히 많이 문제 됐거든요. 바다 이야기 뭐 그래가지고 바다 이야기 해봤어요? 네, 그걸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영업장 같은 거 단속을 해가지고 이제 당연히 형사처벌 받겠죠. 근데 이제 보통 그 게임장 같은 경우에 보통은 그 건물 지하를 이렇게 임차를 해갖고 사용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보통 누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 실소유주, 즉 그 영업에 따른 이득과 손실을 스스로가 부담하는 그 실제 사업자가 그 이름으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드물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름만 빌려줘요, 누군가가.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이름을 빌려줬으니까 사실은 형사처벌의 대상을 피하기는 어렵거든요. 뭐 기타 하여튼 이런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형사처벌 받는 경우에 유무죄는 뭐 당연히 지장이 없는데 양형상의 사유로 보통 뭘 주장하냐면, 아 저는 실제로 그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월급 받는 아니면 그냥 이름 빌려줘서 수고비만 받는 사람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상 좀 참작을 해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참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개개인의 사정은 좀 불쌍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전적인 관점. 사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처벌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워낙 그런 식의 행위나 행태들이 지금까지 많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거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파상관제인의 제3자성 문제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물론 법리적으로 타당한 면이 있지만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부터 보면 뭐 요건은 아주 간단하죠, 그죠? 진위에 반한 의사 표시,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으면 이제 허위 표시가 인정이 되겠죠. 진위에 반한 의사 표시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을 예를 들어 봅시다. 내 이름을, 내 소유 명의를 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분명히 등기상 명의가 넘어갔으니까 저 사람이 소유자인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소유자다 이거예요. 이것도 전형적인 이제 명의와 실질의 분리죠. 그러면 이게 지금 허위 표시냐? 이것 굉장히 애매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두 개 다 요건에 걸리거든요, 사실은. 허위 표시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실명법 약칭에서 규율하는 명의신탁 계약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리고
강제 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내 소유 부동산을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 넘겨줬다. 그럼 사실 이것도 뭐예요? 허위 표시죠, 물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명의신탁 요건에 들어맞거든요. 그죠? 그러면 양자 요건을 그냥 경합적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근데 허위 표시랑 명의신탁이랑 이게 법률 관계 달라지거든요. 가장 극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제3자 보호 문제 같은 경우에 허위 표시로 보면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거든요. 근데 명의신탁으로 보면요. 그 특별법상으로 악의의 제3자도 원칙적으로 보호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선택적으로 뭔가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따져봐야 될 점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막 깊이 논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깊이 논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논란은 있는데요. 논란은 있는데 뭐 명의신탁은 허위표시가 아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특별법이 제정된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봐야 되는지 좀 사실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특별법이 제정되는 이상은 그 특별법 법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입법 의도 내지 입법자의 생각에 부합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어쨌든 가급적이면 이런 식의 명의신탁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설사 허위표시 요건도 충족이 된다고 보일지라도 명의신탁으로 봐서 부동산 실명법의 법률관계에 따라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전형적으로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설정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제 빚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들이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랑 가짜로 이제 피담보 채권도 없는데 피담보 채권 있는 것처럼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채권자들이 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있으니까 어차피 뭐예요? 이거 경매해봤자 남는 게 없겠구나. 그리고 실제 경매해도 어떻게 돼요? 이 근저당권이 허위 표심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얘가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강제집행 자체를 막을 수 없겠지만,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소유자 명의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근저당권자랑 서로 짜고, 그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배당금은 소유자한테 주고 수고비로 근저당권자한테 얼마쯤 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통모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전형적으로 허위 표시죠. 허위 표시죠. 이거는 명의신탁을 보기는 어렵겠죠, 그죠? 명의신탁하고 전혀 무관하죠, 그죠? 그 소유 명의가 이전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걸 허위 표시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를 하려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원인 행위인 채권 행위로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거는 채권 최고액에 대해서만 약정을 하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피담보 채무의 액수에 대해서는 약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해도 되지만 꼭 요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허위의 근저당권이라는 것 자체는 분명히 허위 표시예요. 그런데 이 허위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얼마냐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만으로는 어떠한 것도 말하는 게 없거든요. 채권 최고액이 얼마다라고만 말할 뿐이지 실제로 피담보 채무가 얼마인지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채권 최고액에 관해서는 허위 표시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관해서는 허위 표시가 없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러한 허위의 근저당권을 믿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형성했다고 할지라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을 내가 양도를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허위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요. 선의의 재산적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아예 요건 자체가 흠결되는 거예요. 요건이 흠결되니까 선의의 재산적을 따질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그 취지가 여기 나와 있는 저판례예요. 사실 이 저판례의 판시는 그 근저당권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 이게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판시 내용을 그대로 다 옳다고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담보법 시간에 기회가 되면 배우고 어쨌든 지금 이 단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으로는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어떠한 허위 표시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을 정한 것만으로는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허위 표시도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만 보면 피담보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유효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설정 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당사자들 사이에 계속적 거래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 시점부터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의에 반한 의사 표시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죠? 피담보 채권에 관해서. 그 다음에 상대방과의 합의, 통모. 기본적으로는 이건 계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는. 그러니까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도 당연히 본인한테 효력이 미치겠죠. 그러니까 대리인과 합의해도 당연히 본인과 사이에 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앞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대리인의 인식 여부는 상관없거든요. 통정 대리인이 본인의 인식 여부.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을 할 때 대리인이 통정한다는 것을 본인이 몰랐더라도 본인은 당연히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법률 효과를 지는 거죠. 그게 대리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을 속일 목적으로 둘이 통무했다면 그 경우까지 그 대리 행위의 효과를 본인한테 귀속시키는 것 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대리권 남용의 법리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이 두 번째 요건은 흠결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판례에서는 얘기가 없지만 학설상으로는 뭐 거의 이론이 없는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효과. 무효죠. 그죠?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효고. 무효이더라도 채권자 취소 가능. 요거는 이제 여러분 채권자 취소 잘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대항불능. 무효이긴 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의의 제3자 입장에서는 외관에 따른 법률 관계가 유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허위의 외관이 부동산 물권에 관련된 거면 사실은 이 제3자 보호 규정이 공신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갖는다고 그랬어요. 대항할 수 없다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헌상으로는 선의의 제3자가 나는 보호를 안 받겠다라고 하면 선의의 제3자 의사에 따라서 허위 표시를 그냥 무효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닌지 문헌에 충실하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뒤에서 얘기합시다.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의 범위 문제를 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논점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논점들 중에 허위 표시의 특유한 사실은 이제 논점들이 있고요. 일반적인 제3자 보호 규정에서 얼마든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누가 제3자인가 이 부분은 일단은 허위 표시에 관한 논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데 논의가 있는데 일단은 생각해야 될 게 요 마부터 먼저 봅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허위 표시로 양도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기까지 맞춰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3자가 그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등기까지 맞춰야만 제3자로서 보호를 받느냐?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면 인도까지 받아야만 제3자로 보호를 받느냐? 채권이면 대항요건, 그죠? 대항요건까지 갖춰야만 제3자로 보호를 받느냐? 거꾸로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등기를 안 하면 제3자로 보호를 못 받느냐? 동산이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인도를 안 받았다면 제3자로 보호를 못 받느냐? 채권 양도의 경우라면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항 요건을 못 갖췄다면 제3자로서 보호를 못 받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해제에 있어서의 그 제3자에서는 원칙적으로 다 갖춘 사람만이 제3자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다 갖춘 사람. 그러면 똑같이 봐야 되느냐? 허위 표시에서. 아니면 허위 표시에서 좀 달리 봐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견해 대립이 좀 있는 거는 같은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이제 생각하기 쉬운 게 부동산이니까 A랑 B 사이에 원래는 A 소유의 부동산인데 당사자들이 허위 표시로 B한테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했다. 그 상태에서 그걸 모르고 C가 B랑 매매 계약만 체결했다. 그럼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A가 B한테 야 우리 사이 허위 표시잖아. 그러니까 너희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니까 무효잖아, 그죠? 말소 등기 청구를 하면요 어떻게 돼요 이거? C가 아직 등기를 안 했거든요. 당연히 말소 해야 되겠죠. C가 아직 등기를 격려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초해서 B랑 지금 B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A의 말소 등기 청구는 받아들이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없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따라서 당연히 내가 생각해서 너무나 당연히 다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자의 보호 여부를 따지려면 기본적으로 일단 다 갖춘 상태에서 따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만 체결하고 등기는 아직 안 받았다? 그럼 당연히 말소해야죠. 그죠? 말소해야죠. 그럼 말소한 상태에서는 C가 B한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뭐 타인 권리 매매 아니겠어요, 이거, 그죠? 타인 권리 매매로 인한 담보 책임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뭐 달리 볼 여지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산도 채권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 여러분 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등기까지 마친 부동산 매수인이 제3자다. 그럼 그 얘기랑 이 제3자의 선악의 판단 기준 시점이 언제냐,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차가 좀 있잖아요.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보통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얘가 선이면요, 설사 이 나중에 요 사이에 알았다고 해서 얘가 악의의 제3자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우리 교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권 변동의 원인 행위 시점에서 선이라면 그 이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씨의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씨가 갖춰야 될 그 부분하고 씨의 선의 판단 기준 시점하고는 여기서는 좀 달리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런 전제 하에서 보면 548조 1항 단서 제3자랑 똑같겠죠. 그죠?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548조 1항과 관련해서 단서 해제의 경우에도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죠. 그죠? 해제 전에는 선악이 상관없이 보호되죠. 제3자가. 그러면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의 제3자의 그 제3자 해당 여부도 당연히 갖춰야 제3자일 것이고요. 그죠? 그 제3자의 선의 여부도 당연히 원인 행위 시점으로 따져야 되겠죠. 그죠? 허위 표시에 있어서 달리 볼 이유는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좀 넘어가서 어떤 경우에 이제 제3자가 되느냐, 이제 문제 상황들 몇 가지를 보는데, 일단 라, 이 전세권 설정 등기 관리, 요거는 일단 샜냐. 왜냐하면 전세권이라는 걸 또 알아야 되니까. 사실 이것도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이 많은데요. 담보법 시간에 배우, 담보법 시간에 안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하여튼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가나다만 좀 봅시다. 첫 번째, 채권의 양수인이나 가압유권자,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죠? 그런데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아니라고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죠. 그죠? 채권의 양수인, 채권의 양수인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말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제3자 보호 여부를 따지려면 당연히 대항요건까지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선의 여부의 판단 시점은 대항요건 구비시가 아니라 채권 양도의 원인 행위인 채권 양도 계약시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압유권자도 달리 볼 이유는 없이 당연히 보호가 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채권의 양수인이라는 거는요, 채권 양도인의 지위에 얘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 양도 여부를 채무자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양도하면 채무자는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지위에 있거든요. 채무자가 동의해야만 채권이 양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이 양도되던 채권이 양도되지 않던 간에 자기의 법률상의 지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게 대원칙이거든요. 그런 대원칙이 우리 민법에 규정을 하고 있죠. 450조 2항
아, 아니다. 451조 2항.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도인이 양도 통지만을 한 때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죠? 양도인하고의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양수인한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채권 양도의 본질에 맞겠죠. 그럼 이걸 이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래 채권 양도의 경우에 이게 무효면요. 이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면, 아, 채권이 아니야. 채권 양도가 아니라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이 무효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채무자한테 채권 이행을 청구하면, 야, 무슨 얘기냐. 이 계약이 무효인데 넌 채권이 없잖아. 난 너한테 이행할 의무가 없다라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지위가, 채무자의 지위가, 채권이 양도됐다 하더라도 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따라가면은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108조 2항은 그 원칙에 대한 예외인 거죠. 그죠? 원래는 양도인한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양수인한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원칙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안처럼 이게 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그리고 양수인이 제3자라면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451조 2항이 적용되면 안 되겠죠. 그죠? 왜? 선의의 제3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자, 그럼 채권의 양수인이 선의의 제3자의 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면, 차고나 사기 강박의 경우에 그 채권의 양수인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요거는 공백으로 남겨둘게요. 공백으로 남겨둘 텐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해제에 있어서 인정 안 되는 경우랑 허위 표시에서 인정되는 경우랑, 그죠? 그리고 허위 표시에서 인정되는 이유는 신뢰 보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채권 양도의 일반 법리에 비춰서 예외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뢰 보호라고 그랬죠. 그러면 취소의 경우, 사기 강박이나 차고의 경우에는 이거를 허위 표시 쪽에서 가깝게 보는 게 맞을지, 당사자들 이익 사항에 비추어서 해제의 경우에 가깝게 보는 게 맞을지,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흠이라는 게좀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봐가지고, 통상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해제 쪽으로 가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채권 양도 자체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러니까 이건 채무자가 통정하는 게 아니죠. 채권 양도 계약이 무효다. 경우에 채무자가 선의의 제3자로서 주장할 수 있느냐? 판례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좀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 판례 한번 잘 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 상황이냐면, 양도인이 채권 양도 계약을 허위 표시로서 하고, 이제 그 상황에서 채무자한테 채권의 이행 청구를 한 사안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양도인이 채무 이행을 주장하니까 채무자가, 야, 넌 지금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잖아. 이게 비록 허위 표시로서 너희들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나한테는 유효해. 나한테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나에 대해서 채권자가 아니야. 나한테 채권자는 오로지 얘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지급할 의무가 없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냥 얘한테 지급하라. 뭐그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얘 신뢰를 굳이 보호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게요. 별로 보호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별로 일단은 신뢰를 쌓은 적이 없죠.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돈을 빌리고 나서 가장 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가장 행위가 없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가장 행위가 일어난 다음에는 별도로 어떤 신뢰를 형성한 게 없잖아요. 그냥 계속 채무자였을 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경우에는 제3자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이 양도 계약이 무효인 걸 모르고, 얘가 이행 청구를 해가지고 얘가 변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B가, 야, 이거 무효야. 그러니까 넌 나한테 지급해야지. 이렇게 청구하면 이거 어떠냐는 거예요. 이 경우는 좀 생각할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채무자로서는 허위 표시가 있은 다음에 그 허위 표시의 기초에서 C한테 변제를 했으니까 이 변제를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를 형성한 거거든요. 따라서 변제를 함으로써 A가 선의의 제3자의 법적인 지위를 취득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다양한 법제도가 한꺼번에 등장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108조 2항의 제3자다. 변제를 했다는 게 이해관계 형성한 거다. 그 다음에 또 사실 더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채권의 준정유저에 대한 변제. 그죠? 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채권은 소멸한 거죠. 따라서 소멸한 채권을 행사하는 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얘가.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민법상 신뢰보호제도 얘기하면서 채권 양도에 관해서 조문을 하나 얘기했었던 적이 있죠. 452조 1항. 452조 1항에도 걸려요, 사실은. 왜 걸린지 한번 잘 따져보세요. 452조 1항에 기해서도 A가 얼마든지 진정한 채권자인 B가 채권 행사를 자기한테 요구하는 경우에 채무 이행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화 근거를 452조 1항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민법에 이제 다양한 조문들이 있잖아요. 108조 2항에 이제 물론 신뢰 보호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 설명이 됐죠. 108조 2항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의 준정유자에 대한 변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본 452조 1항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표현대리 법률이 혹시 문제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동시에 경합적으로 중첩적으로 어떤 경우에 뭐 어느 하나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떠올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꺼번에. 물론 이 요건들이 조금 달라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적용된다고 해서 꼭 다른 하나도 꼭 적용돼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적어도 같이 검토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에서 어떤 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가장 양수인에 대해서 변제를 한 게 이른바 이해관계를 형성했다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죠? 그 생각을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내준 판례가 이 판례거든요. 가장 채무에 대한 보증인 판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 논란이 많이 됐던 판례거든요.
이거 뭐 한번 봅시다. 이거 무슨 사안이냐면, 그 실제 판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복잡한데 일단 이해하기 쉽게 그냥 단순화해 보면 이런 관계인데, 요게 허위 표시예요. 그런데 보증인이 허위 표시인 걸 모르고 채권자한테 변제를 한 거예요. 보증 채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원래 이게 보증 채무가 만약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한테 구상을 주장할 수 있었겠죠? 구상권. 그래서 보증인이 주채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했어요. 그 경우에 그 구상권 청구가 이제 이유가 있냐, 이게 다투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보증인이 만약에 허위 표시해서 제3자에 해당한다면, 보증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보증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보증 계약에 따라서 보증 채무를 이행한 시점에 얘가 제3자의 지위를 취득했다라고 판단할 것이냐. 일단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판례가 얘기한 바는 뭐예요? 얘가 보증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제3자의 지위를 취득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앞서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행 시점에서 선이면 이 허위 표시에 있어서 보증인이 제3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적어도 주채무가 존재하는 거다. 주채무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유효한 변제죠. 그죠? 왜? 주채무가 존재하니까 보증채무도 당연히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효한 변제니까 당연히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될것 같죠, 그죠? 근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1안. 근데 2안도 있어요. 일단 허위 표시로서 무효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럼 주채무가 없죠. 그죠? 그럼 주채무가 없으면요, 보증채무랑 기본적으로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보증채무도 뭐예요? 부존재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보증계약 자체는 허위 표시가 아니죠. 보증계약 자체는 허위 표시가 아니지만 보증채무는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주채무가 없으니까. 그럼 주채무가 없어서 보증채무도 없는데 보증인이 채권자한테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유효한 변제가 아니라 채무가 없는데 변제를 하는 거니까 피체 변제거든요. 그럼 이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라는 구상권.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사할 수 없죠. 그죠? 당연히 행사할 수 없죠. 논리적으로 이건 안 되죠. 이게 이해안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이게? 이 판례가 잘못 나왔다. 이 경우에는 108조 2항의 문제로 해서 가면 안 되고, 이 경우는
오로지 보증 채무의 부정성이 문제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보증인은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오고 이 판례가 원심을 파기한 거거든요. 원심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게 원심으로 돌아갔어요. 원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심에서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또 상고가 됐어요. 그래서 또 상고가 돼서 이제 판단을 하려고 보니까 1안처럼 보면 안 되고 2안처럼 봐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논란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 이 두 번째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판례는 동일 사건이에요. 동일 사건. 동일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 사건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끝에 판례로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은 종전 판례의 취지를 유지는 했어요. 유지는 하면서 즉 이 경우에 보증인이 제3자로서 얼마든지 허위 표시의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좀 제한 단서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실제 사안에서는 결론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이런 일반적 법리를 창출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원고가 이겼다면 두 번째 사안에서는 첫 번째 사안의 법리를 깨지는 않았는데 이러저러한 유보를 둬서 결과적으로는 원고가 지는 이런 식으로 약간 달라졌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사실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어쨌든 이게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사안에서 핵심은 뭐였냐 하면, 이게 지금 보증인이 주채무자한테 구상금 청구를 했는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어쨌든 이 분쟁의 큰 실질적인 부분은 아니었고, 중요한 건 이 구상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들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구상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한테도 당연히 뭐예요?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얘네들은 다 돈이 없는 애들이라는 거죠. 오로지 얘만 자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지가 어떻게 보면 이 분쟁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좀 결론을 달리 내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법리는 변동을 안 했지만 법리는 보완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완이 됐느냐. 원칙적으로 허위 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로 주장할 수 있다. 있는데 이러한 연대 보증인에 대해서 허위 표시의 제3자를 이유로 나는 허위 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를 하려면 보증인이 이해관계를 맺을 시점에서 단순히 선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 중과실 요건을 추가했어요. 신의 측에 기초해서. 무슨 얘기냐면 보증인이 설사 이익의 허위 표시란 거를 보증 채무를 이행할 때 몰랐다 하더라도 중과실이 있다면 적어도 연대 보증인에 대해서는 내가 선의의 제3자라고 즉 구상권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연대 보증인한테 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중과실이 있다고 봐가지고. 어렵죠. 이 사안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선의만 요구하죠. 그죠? 과실 여부는 묻지 않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과실이 있어도 보호를 받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중과실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중과실은. 근데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적어도
얘네들에 대해서는, 얘네들 다 나쁜 놈들이잖아요. 어쨌든, 그죠? 자기들이 허위 외관을 작출한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에 대해서는 설사 얘가 중과실이 있다고 해가지고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건 조금 좀 이익 균형상 좀 안 맞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뭐예요? 얘는 어떻게 보면 얘도 피해자거든요, 그죠? 얘는 허위 외관 작출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법에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무과실 내지는 무중과실의 요건을 추가하는 게 타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판례는 그러한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무중과실을 요구할 것이냐 무과실을 요구할 것이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법에 규정이 없고 우리가 법리를 유출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답은 없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없는 문제인데 이건 조금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판례처럼 무중과실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무과실로 볼 것이냐. 그래서 다른 우리 법상의 이 제3자 보호 규정들의 이런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해 봤을 때 과연 뭐가 맞느냐.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논의가 정리가 됐고, 그런데 이제 다시 최초의 논의로 돌아와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건 좋은데 왜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면 안 되냐. 즉 이 경우에는 보증인이 선의의 제3자라고 왜 볼 수 없는 것이냐. 왜 보아야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이해하는. 그죠? 선의의 제3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 사실은 뭐 정답은 없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허위 외관에 기초해서 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자체에 이해관계 있는 형성했다라고 봐도 우리 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싶어요. 허위 외관에 기초해서 어쨌든 신뢰를 형성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 좀 덧붙이면은 이안처럼 보는 거는 보증인이 허위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안처럼만 봐야겠죠. 그죠? 그런데 설사 선의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대항불능의 의미를 선의의 제3자가 선택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면 보증인 입장에서는 이안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증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좀 어디셔널하게 구제수단을 갖는 측면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를테면 보증인 어쨌든 누구한테든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얘한테 받는 게 원칙이겠죠. 선의의 제3자면. 근데 얘가 만약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아, 나 선의의 제3자 안 할래. 난 그냥 너한테 받을래. 빚의 변제로. 이게 만약 인정이 되면요. 보증인한테는 이게 좀 보호 필요성, 보호의 입장에서는 좀 더 보호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은 뭐예요? 우리가 표현 대리의 경우에 이를테면 135조가 적용이 되느냐. 그죠?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그 경우에 이제 적용이 안 된다는 견해는 뭐예요? 과보호다 이거 아니에요. 과보호. 그죠? 과보호다. 과보호라고 볼 수도 있죠. 과보호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표현 대리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확실히 과보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안은 어때요? 이건 둘이 통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돈못 받으면 얘한테라도 받는 게 이익균형상 그게 꼭 과보였냐 좀 그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권대리, 표현대리의 경우에 상대방이 표현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무권대리임을 주장해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 문제하고 이게 과연 똑같은가 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좀 다각도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 바래요. 해보기 바라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요건 넘어가기로 했고 허위 표시고 했고 그다음 이제 제3자의 범위는 됐고 언폐물 법칙을 보죠. 이 선의의 제3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이 허위 표시의 당사자로부터 이해관계 형성한 사람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해관계 형성한 사람으로부터 또 이해관계 형성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를테면 얘가 악이었는데 얘는 보호 못 받겠죠, 그죠? 얘가 선이라면 이런 애는 보호돼야 된다는 게 크게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가 꼭 직접 취득한 사람 말을 말하는 건 아니다. 요건 이론이 없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바뀐 경우 얘가 선의인데 얘가 악의인 경우 어떡하냐. 얘도 제3자로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면 얘는 악이니까 얘는 보호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얘만을 기준으로 보면 보호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통 얘기를 하냐 하면 일단 선의자가 한 명 나타나는 순간 이로써 이 법률관계는 확정적으로 고정이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C가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C가 소유권 완전하게 취득을 하니까 D는 그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기 때문에 설사 악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누군가 앞에 선의자가 한 명 있어서 소유권을 확고하게 취득을 했다면 그 이후는 이제 악의를 묻지 않겠다. 그거 우리가 언폐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논란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게. 왜냐하면 이거를 개별적으로 따지면요. 개별적으로 따지면 이게 문제가 좀 사실은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게 얘가 또 이거를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들 사이에 뭐 담보 책임 이런 것도 문제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면 사실은 C를 선의로 보호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거든요. 뭐 하여튼 그래서 언폐물의 법칙은 뭐 기본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언폐물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사항은 전제가 이 물권 변동이라고 하면 이 물권 변동이 원인이 없는 이유는 오로지 허위 표시라는 거 하나 때문에 원인이 없는 상황을 우리가 전제를 한 거거든요. 이러면 이 경우에 이 전득자는 허위 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전득자는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허위 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지금 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또 하나의 하자가 있었죠. 흠이. 그건 바로 위조 등기에 기초한 것이죠. 그죠? 원인 무효 등기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일단 요 관계에서는 A가 C한테 당연히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이 등기는요, 설사 C가 허위 표시인 걸 몰랐어도, 몰랐어도 B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C가 허위 표시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거 위조했어요. 그러면 C가 선의의 제3자라면 B가 소유자잖아요. 그죠? C가 선의의 제3자면 B가 소유자죠. 하지만 뭐예요? 위조 등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말소할 수 있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해가요? C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들 사이의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B가 소유자로 취급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B가 소유자로 취급하더라도 이거는 B가 소유권에 기해서 이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인무효의 등기의 기초에서 이전을 받은 애는요. 원칙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종전 소유자가 종전 명의인이 갖고 있었던 것 이상의 권리 취득할 수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당연히 설사 D를 선의의 제3자로 본다 하더라도 이 허위 표시에 있어서 그러면 B가 소유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B가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어차피 위조 등기의 기초에서 격려한 애기 때문에요. 당연히 말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얘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애가 아닌 거죠.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요. 못 받기 때문에 결국 이 부동산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A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걸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선의와 악의 관련된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표현 대리에 관한 우리 민법 3개 규정을 얘기하면서 그 규정에 충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는데, 선의 무과실에 관한 입증 책임이 각 표현 대리 요건별로 누구한테 있는지 좀 따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조금씩 아마 다를 텐데, 그 다른 이유가 각 표현 대리 조문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달리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법률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법률이 그 요건을 어떤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에 기초해서 보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단서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의 구조만 따져보면 선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선의를 입증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표현 대리에서의 선의 무과실 입증 책임에도 사실은 그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례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설의 경우에는 이 조문의 구조에도 불구하고 허위 표시에 있어서의 선의의 제3자의 경우에는 적어도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제3자가 악의임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할 부분이 없지 않아요, 사실은. 없지 않은데 일단은 뭐 이런 생각도 가능해요. 우리 교재에 아마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허위 표시 둘이 완전 짜고 한 거 아니냐, 그죠? 나쁜 놈들인데 그러면 얘네들한테 그 입증 책임 부담하는 게 공평의 원칙상 타당한 거 아니냐,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론을 정당화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내가 앞서 말한 그 원칙론, 조문의 구조를 통해서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 원칙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원칙이 따라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다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를테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여러분 재산법 입문 시간에 배웠을까 모르겠네. 그 허위에,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권이 없는 B지만 B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이거든요. 즉 진정한 소유자라고, B가 소유자라고 믿었던 C는 기본적으로 선의가 추정이 되거든요. 법률상으로. 따라서 그러한 식으로 원칙적으로는 선의를 C가 입증해야 되지만 등기를 믿은, 그래서 등기 추정력이 적용이 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이제 등기 추정력 때문에 이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 A나 B가 C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견해도 있거든요. 이제 그 후자의 견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점유의 추정력 같은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한 제3자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또 봐요. 아,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라요. 해보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가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이건 내가 얘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제3자가 여러 명인 경우인데, 이거 사실 좀 표현을 고칩시다. 제3자가 여러 명인 경우라기보다는 제3자와 허위 표시 당사자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가 문제되는 경우, 아마 이렇게 고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한 그런 사안이, 보증인하고 요 연대 보증인 이런 사이. 이 경우에 이제 허위 표시의 제3자가 다른 이해관계인한테 허위 표시에 기초한 이제 자신의 법률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판례가 이미 있어요, 이거는. 한번 사실관계 같은 거 잘 보세요. 잘 보면 되고. 근데 다만 앞서 얘기했듯이 단순 선의로 족하냐, 무증과실이나 무과실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나 마지막으로 108조의 경우는 또 이 108조 유추 적용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통모를 하진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통모를 하진 않았는데, 이를테면, 크게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B가 위조 등기를 경유했거든요. 위조 등기를 경유했는데 A가 그 사실을 알면서 방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B가 C한테 판 거예요. 그러면 이 A와 B 사이의 법률관계를 허위 표시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알면서 방치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인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내 부동산이 위조됐다는, 위조 등기로 넘어갔다는 걸 알면서 방치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통모한 것과 같은 정도의 허위 외관 작출의 합의가 있었다고 과연 우리가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사회 통념상 쉽진 않겠죠. 사회 통념상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과연 외관상 작출로 인정은 안 된다 이거예요. 통모를 통한. 그러면 유추할 수는 없냐 이거예요. A가 비록 합의까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합의의 정도에 이르진 못했지만 이 허위 외관 작출에 기여한 건 맞지 않느냐. 그럼 기여한 것은 맞기 때문에 기여한 A하고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선의의 C하고 누굴 더 보호해야 되느냐. C를 더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추하자 이런 얘기. 또 하나의 예는 뭐냐면 위조 등기의 원인을 A가 제공한 경우, 이를테면 서류를 다 주면서 B한테 대리인으로서 이 토지를 팔아라 그랬는데 B가 대리인으로서 팔지 않고 자기 명의로 임의로 그 서류를 이용해서 위조 등기 경유했다. 그러면 그 경우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따라서 둘 사이에 통모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기여는 했잖아요. 그럼 기여한 A랑 그런 사정 전혀 모른 C랑 누굴 더 보호해야 되느냐? C를 보호해야 된다. 왜? 108조의 취지에 비추어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럴듯은 해요, 되게. 거래 안전의 관점에서 그럴듯은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과연 어느 정도 기여해야지 그러면 A를 보호 안 하고 C를 보호할 것인지가 굉장히 불명확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불명확해지면서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러면 이게 결국 등기 공신력 인정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론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조심스럽고. 큰 틀에서 보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더 정도인 것 같고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108조의 유추 적용은 아예 안 된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굉장히 극단적인 기여를 한 경우에 거의 통모에 준하는 정도의 기여를 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보면 알면서 방치하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약간 여지를 남겨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면서 방치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그것도 사실 논란이 있어요. 1개월 방치한 경우, 2개월 방치한 경우, 1년 방치한 경우, 언제까지가 그게 될 것이냐.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사회통념상 굉장히 장기간에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실상 묵시적인 통모가 있었다라고 인정할 정도의 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유추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 C는 보호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 문제는 역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게 정도인 것 같아요. 다음에 차고 한 5분만 보고 마칩시다. 공부하기 싫어요? 차고도 사실은 굉장히 허위표시와 함께 중요한 테마이긴 한데요. 근데 다행히 차고는 워낙 이 개별 사정에 기초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막 법리적으로 하나의 명제로 정리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민사에서 차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형법 배워요? 예. 형법에서 차고 배웠어요? 예. 법정적 부합설 뭐. 예. 구체적 부합설 뭐 추상 그런 거 배웠어요? 예. 물어봐도 돼요? 예. 형법에서 차고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관념적인 얘기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뭐 그거 사실은 거의 있으나 마나한 얘기. 왜냐하면 형법에서 차고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게 사실 그게 여러분 좀 공부하면 알겠지만 그게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인데, 물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같은 건 좀 중요한 부분이 이론적으로 있긴 한데, 근데 민법상의 민사 계약 관계에서의 착오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 관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 착오가 인정된지 여부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판례도 대단히 많죠. 형법상의 착오 이론으로 판례가 있긴 있어요. 몇 개 있겠죠, 그죠? 거의 없겠죠, 그죠? 현저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착오론이 굉장히 어려워요. 민법상의 착오론도 그렇고 형법상의 착오론도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다행히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착오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늘 얘기하지만 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 체결 시점 이후에 어떤 사정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좀 구속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착오라고 해가지고 취소를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근데 그거를 착오 취소를 쉽게 인정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의 구속력이라든지 자기 책임이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착오 취소의 경우에는 그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 당사자가 자기 책임하에서 미래의 사정을 다 예측하고 판단을 한 건데 그 사정이 나중에 좀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착오다라고 무한정 다 인정해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의 기본 법리에 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어느 경우에는 그렇게 계약의 기본 법리에 반하기 때문에 착오를 인정하면 안 되고 어느 경우에 과연 취소할 수 있는 착오에 해당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계약 체결 이후에 어떻게 변동되는 사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정이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당사자가 기대했던 바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착오를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은 해요. 착오라는 거는 그런 경우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다. 착오로서. 뭐 일반적인 말로는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 경우에 그럼 이 경우에 그게 착오가 되냐 안 되냐 그 문제는 내가 지금 말한 일반 명제로만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개별 사안을 고려한 당사자들의 이익 형량 그리고 결국은 리스크 얼로케이션 그러한 어떤 상황이 변경이 됐을 때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계약의 구조에 비추어 봤을 때 타당하냐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제 착오의 해당 여부를 따져야 되거든요. 착오에 해당하는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뭐 이러한 모든 요건들을 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따져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죠. 어렵고 어떤 하나의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 법상 착오의 요건은 딱 조문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뭐냐면 일정한 특정한 유형의 착오의 경우에는 이 요건이 약간 뭉개지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 법률행위 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이용하거나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이를테면 중요 부분 같은 거 판례가 안 따지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법상으로 분명히 명문으로 요건을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상 요건이 구체적인 당사자들의 이익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약간 무시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부당하냐? 부당하진 또 않거든요. 그게 좀 어렵죠, 사실은. 법률 문제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떨 때는 조문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조문대로 하는 게 안 좋다고 그러고 근데 이 경우에는 명백히도 그 조문의 형식 요건을 꼭 요구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